나 배고파서 수업 준비 하기 전에 간식 해 먹으려고 유튜브에서 본 게 있는데 지금 한번 해보려고. 그건 비밀이지. 살 찌는 거 있어. 살 찌는 거. 그러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나도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편하게 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.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좀 얘기해도 괜찮은 거잖아. 두 가지 학생들이 좀 생길 거야. 선행하는 애들, 시험 잘 보려고 3학년 2학기 거. 근데 내신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 애들이. 그리고서 그냥 고등학교 거 막 공부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.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. 3학년 2학기가 정말 중요해. 왜냐면 3학년 2학기에 원이랑 삼각비가 나오는데 거의 정말 중요하거든, 고등학교 들어가서도. 근데 그 부분이 학생들이 좀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,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전까지 2학년 2학기에 도형 파트 있잖아. 도형 파트가 있는데 거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거기가 도형을 바라보는 감각을 제일 처음으로 이제 기른다고 보면 되는데, 그게 고등학교랑 연결이 돼요. 실제로 연결이 돼. 근데 거기를 그냥 그 시험만 딱 하고 잊어버리는 케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거기 좀 해야 되고, 또 이참수 부분도 하고 오면은 되게 좋아. 그러니까 이참수 부분이 결과적으로 고1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무조건 해야 돼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수상화 선행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학교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한 다음에 나가는 게 좋고, 근데 거기 부분이 다 돼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수상화를 나가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. 대충. 그러니까 대충이 뭐냐면 중학교 선행처럼 수업 듣고 숙제로 문제 풀고 그리고 채점하고 끝. 딱 요렇게 공부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이 보여.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, 고등학교 때. 왜 큰일 나냐면 배우는 양이 진짜 많거든. 배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까먹어.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꼼꼼히 많이 많이 봐야 돼. 억수로 많이 봐야 돼. 진짜 거의 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.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이 꼼꼼하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심화를 할 때 이런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연결고리가 그때 생기거든. 근데 이제 수상할 때 대부분 그냥 한 번, 두 번, 두 번도 안 해. 대충 돌려. 한 번 돌리고 문제집 나 못 풀었다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, 겨울방학 때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은 진짜 대부분 다 다시 해야 돼, 수상할 때 처음부터. 그러니까 중3 거 좀 꼼꼼하게 하고 중2 도형 좀 하고 거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싶으면 그 다음에 수상화를 하되 수상화를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죠. 물이 끓네요. 라면을 넣어요. 달라지는 거 많지. 뭐가 있을까? 일단 친구가 바뀌지 않나? 중학교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가 바뀌죠.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날까?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. 그래서 친구에 대한 그 설렘?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. 고등학교는 잠이 줄어.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. 이게 학생들한테 조금 겁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생각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야. 수학만 봐도 그렇지 않나? 수학을 중학교 때는 진짜 단원별로 끊으면 정말 몇 단원 안 되거든. 시험 보는 것도 한두 단어. 근데 고등학교는 우리 수상 공부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다항식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진짜 많으면 부등식까지도 봐. 그 진짜 많은 단원이거든. 혹은 좀 적당하게 나간다 싶으면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,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조금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이 단원이 정말 많아. 그러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양이 많고,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잠이 중학교 때 자는 것보다 줄 수밖에 없어. 학교에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. 그래서 많이 피곤하지. 현장에 있는 학생들 중에 어느 학생들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말마다 산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, 나름대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또 꾸준히 하는 학생들도 있어. 그래서 그런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방안을 세워서 또 하더라고. 근데 잠깐 나 이거 라면 버리고 와야 돼. 아 뜨거워 씨. 그리고 달라지는 게 지금 요리도 하고 있으니까 살이 쪄. 이거는 거의 팩트야. 아, 특히 고3 되면 살이 엄청 찌고, 근데 고2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이 많이 쪄. 고2, 고3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질이 벌어질 거야. 이 말엔 언제 공감할 거냐면 고3 되면 확실하게 공감할 거야. 그리고 키도 크지? 난 왜 안 컸지?
어쨌든. 근데 사실 큰 거야 이거. 잘 달궈줬는지 내가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.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게 물이 잘 뭉치면은 이게 예열이 잘 된 거야. 오, 이렇게 물이 잘 뭉쳐 다니죠? 이게 맞나? 공부를 잘하는 방법, 수학을 어떻게 하면은 잘하게 되나요인데, 수학은 진짜 수학답게 공부해야 돼. 뭐 스킬적인 부분이나 빠르게 진도를 빼서 뭐 아는 걸 넓혀나가는 이런 것보다 수학은 진짜 수학답게 하나하나 자기가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해야지만 그게 있어. 깨달음. 아! 이게 이렇구나.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구나. 여기서 이게 쓰이는구나.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는데, 야 이거 너무 많이 해야 됐어.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학생들한테 주려다 보니까 안 떨어졌어. 결국 이야기 계속하면 수학을 포기. 수학은 진짜 수학답게 공부할 때 그때 성적이 오르는 게 맞아. 자기가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있거든. 진짜 클래스. 깨달음 이거 뭐고 지금? 야야야 야 공부 알아서 해. 아니 이 스크램블을 내야 돼서 라면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죠? 궁금하지? 어휴 죽다 사람. 이제 고등학교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면 알 텐데 그냥 진짜 아까 말했듯이 단순 문제 풀어가지고는 어려운 문제 딱 못 맞춰. 그러면 자기가 배웠던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문제 속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. 그걸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. 그걸 깨우친다는 것이 바로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거. 빠른 길 없어. 그냥 뭐 빨리 푸는 풀이 뭐 스킬 내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. 그거 얼마 못 가. 고1에 통할지 모르겠지만 고2, 고3 되면 다 필요 없어.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웃는 애들은 그냥 열심히 꾸준히 시키는 대로 여러 번 복습하면서 반복하고 그렇게 그냥 꾸준하게 가는 애들이 결국 대학 잘 가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수학도 잘하게 되는 것 같아. 어떤 학생의 예가 있었냐면 수학 잘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중학교 때 잘하지 않았어.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애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제 나랑 같이 그 수업하면서 진짜 질문을 많이 했어. 질문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되게 사소한 것도 질문을 많이 했거든. 그러니까 선생님을 활용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모르는 걸 알아가고 복습하고 이게 딱 그냥 정석이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정석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 잘해. 너무 당연하게 이제 막 이해를 잘 하고 모의고사도 뭐 당연히 1등급이고 내신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영 계속 1이야. 계속 그냥 1등이야. 막 그런 애가 있어. 근데 중학교 때 전혀 잘하지 않았단 말이야. 그렇게 막 뛰어날 정도가 아니었어. 근데 결국 정석적으로 공부하고 질문 많이 해야 돼. 선생님한테 그냥 질문 많이 하고 선생님 붙잡고 사는 애들이 잘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냥 정석적으로 공부할 때가 가장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. 또 질문을 많이 하면 된다. 한 이 정도? 아주 좋아요. 고등학교가 쉽지 않아. 근데 또 고등학교만큼 재밌던 적도 없어. 고등학교 생활이 또 재밌긴 해. 근데 학교를 가야 돼. 우리 친구들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. 도대체 어떤 요리가 탄생하게 될 것인가. 나 근데 중학교 시험은 거의 평가 기준이 못 돼. 왜냐면 그냥 진짜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문제 반복하면 그냥 A, B는 그냥 나와 사실. 근데 이런 표현하지. 중학교는 떠서 먹여줄 수 있어. 고등학교는 떠서 먹여줄 수 없어. 자기가 그 과정을 다 뜨고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게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불가능해. 생각보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진 않다. 그 수학의 양이 고등학교 들어서 너무 많아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수포자들이 꽤 많이 생기는 편인데
생각보다 나는 할만하다고 생각해. 왜냐면 많이 수학의 양이 준 건 사실이거든. 그리고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더 수학을 조금 더 쉽게 바꿨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진짜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우리 진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질문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선 뭐 내가 잘 가르쳐야지 뭐. 흥미를 가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뭐. 이 요리가 뭐냐면 코리안 팟타이. 백종원님이 유튜브에서 가르쳐준 건데 내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따라해서 만들어본 것 같아. 자, 이렇게 해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어요. 진짜 맛있네 이거.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?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나 진짜 앞으로 뭐하고 살 것인가? 뭐가 되고 싶지? 요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은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적어져요. 그러니까 가족여행 이런 거는 거의 못 가지 뭐. 물론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리스크가 너무 커. 진도에 대한 것, 밀린 그 공부에 대한 것,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해.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를 위한 시간이겠지. 자기를 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네.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네. 공부적으로, 학습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, 수학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, 또 얼마나 풀어야 되는가, 한 권을 여러 번 봐야 되는가, 막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따로 또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그건 이제 공개될 거니까 그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,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지. 지금은 놀아야 돼. 아니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다시 지금은 놀면 안 돼. 아 그리고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한 몸을 챙기는 것도 다 자기 관리니까.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습관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어. 플래너 쓰는 거 있지, 플래너. 그러니까 플래너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전날, 다음날 내가 뭐 해야 될지 한번 정리 쫙 하고,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계획된 일들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습관. 이게 고등학교 때 나는 꼭 배워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. 뭐 100%는 못 지키더라도 계획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습관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면 좋은 것 같아. 아마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야.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진다 막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. 근데 너무 기죽지 말고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. 꾸준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,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믿음. 쉽게 얘기해서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.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존감, 그게 키워져 있으면 어느 시련이 오더라도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자존감을 길렀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. 사실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아니니까 성적 낮을 수도 있지.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.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. 약간 요런 뭉클 뭉클. 다 먹었다. 이제 배부르네요. 이제 쌤은 수업 준비를 하러 떠날 겁니다. 이제 쌤이 또 야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조금 이렇게 제공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.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, 이 문제풀이에 대한 주제를 정말 많이 들어.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에 영상을 또 한번 찍을 거니까 기대하시고요. 우리 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. 알겠죠? 그럼 저는 수업 준비하러 떠나볼게요. 굿바이. 아, 배부르다.